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한강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가격도 우리나라 탑 중 탑인데요. 평당 1억 원을 가장 먼저 달성한 단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집은 59 D타입이에요. 매매가는 평당 1억 원에서 24억 원이고요. 전세는 13.5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매물로 나와 있거나 그런 집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집은 뭐 평가거나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볼 거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입니다. 자, 그럼 개요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이름은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곳입니다. 건설사는 어딜까요? 아크로니까 당연히 대림이겠죠. 규모가 좀 커요. 1612세대입니다. 2016년 8월 30일에 준공이 났으니까 회차로 하면 벌써 한 5년 정도 되겠네요. 그쵸? 면적이 다양한데요. 59부터 234제곱미터까지 있습니다. 전용입니다. 전용. 여기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고요.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면은 학교가 가까이 있어요. 반포초등학교 배정인데 바로 옆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중학교도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가 바로 단지 옆에 있고요. 여기 개성초등학교라고 보이실 텐데 여기는 사립이에요. 사립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립초 중에 하나죠. 역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옆에 신반포역 이렇게 9호선 있고요. 고속터미널역도 가까이 있는데요. 저도 여러 번 걸어가 봤지만 꽤 가까워요. 고속터미널역은 9호선, 3호선, 7호선 이렇게 세 개 라인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렇게 세 개 라인이 교차하는 곳이다 보니까 쇼핑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바로 옆에 신세계가 이렇게 센트럴시티 아시죠?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중심지가 단지에서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장 큰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강입니다. 이 단지에서 바로 한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반포 한강공원이거든요. 저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가격이 비싼 이유가 역세권이나 이런 주변 인프라도 있지만 다른 단지들보다도 한강에 가깝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우리나라 평당 최초 1억이라고 했잖아요. 가격 추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뽑아봤는데요. 분양가가 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10억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평당 1억 원. 거의 뭐 3배 가까이 뛰었죠. 물론 이제 전체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시그니처 단지라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둘러볼 집은 서쪽 파트 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이 엿보이는 구조고요. 왼쪽에 보시면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레미안 원 베일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바로 레미안 원 베일리입니다. 타입은 23평에서 96평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오늘 둘러볼 집 평면도도 살펴볼게요. 59 D타입 같은 경우에는 29세대밖에 없어요. 보통 이런 걸 탑상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침실이 여기에 마스터룸, 그리고 나이가 자녀 침실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고요. 마통풍은 되지 않지만 구조가 뭔가 신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3인 가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고가 굉장히 높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발코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다용도실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가격은 매매가 24억, 전세는 13.5억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집은 매물은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면도까지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둘러볼 건데요. 저희 섭외를 해주신 자이부동산 김미애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의 의무를 피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실내에 왔습니다. 게스트가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이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애입니다. 네, 바로 현관부터 볼게요. 네, 이쪽이 현관이고요. 양문형으로 신발장이 두 칸 있는 형태고 네. 오른편에는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면은 D
특이한 게 신발털이. 네, 신발털이 먼지털이가 네, 있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발장인데 일반용으로 칸으로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앞뒤로 넣을 수 있게. 네, 신발을 좀 많이 네. 넣을 수 있게끔 공간 네. 활용이 좋습니다. 해놨더라고요. 이쪽에는 침실이 두 개 있는데 어떤 게 더 큰가요? 이쪽 방이 더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보통 여기가 침실이겠네요. 네. 여기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너머에 침실 하나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침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는 반창이 하나 있는데 반창 치고는 조금 더 창이 크죠. 그리고 이쪽에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있으면 공간이 약간 낭비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기둥을 통해서 여기 붙박이장을 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보통 그럼 네. 여기다 붙박이장을 놓고 네. 침대는 이쪽에다가 네, 아, 네. 그러면 창문 바라보는 쪽에다 놓고요. 네. 여기 이중창이 되어 있어서 소음이나 먼지 같은 거를 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 다 이중창 아닙니까? 자인은 단창, 호창인데. 아, 그래요? 네. 아, 네. 이중창이라 좋다고 네. 합니다. 네. 자, 여기 다 둘러봤고요. 주방 먼저 둘러볼게요. 저희가 두 개 침실 있는 쪽에서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기역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뭔가 주방이 예뻐서 보니까 이쪽에 등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간접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방이 좀 밝게 요리할 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보면 좋을까요? 주방에서 특이한 네. 점은 가장 특이한 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여기서 투하할 수 있어서 지하 창고로 내려갈 수 있는 지하에 음식물 집화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리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남으면 다 먹고 나서 여기다, 바로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그러네요. 네. 얘는 뭔가요? 아까부터 보이는데. 아, 거기는 물 나오는 곳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큰 국을 끓일 적에 공국 네네. 같은 걸 끓일 적에 네네. 공국을 끓일 적에 그 솥을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여기서 물을 투하해서 할 수 있는. 오, 네, 네. 막 투셔도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이게 연동이 되어 있군요. 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주방이 굉장히 밝고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뭐 이상하게 넓어 보입니다. 공간이. 그게 특징인 것 같고요. 이쪽에는 아일랜드 식탁도 하나 되어 있네요. 왼편에 요거는 뭔가요? 네, 보조주방인데 여기가 네. 세탁실입니다. 사실은요. 세탁실에 세탁기라든가 건조기를 함께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십니다. 세탁기, 건조기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애벌빨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애벌빨래 해서 네, 넣기도 있도록. 하고 네. 아니면 이제 행주 같은 거 빨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에 와서 보니까 이 공간이 눈에 띄네요. 여기 네. 아일랜드 식탁이랑 수납장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식탁은 어디 두나요? 식탁은 저 식탁등 아래에다 둡니다. 식탁등 아래에다 식탁을 두면은 거실에서의 동선이 조금 길어지겠네요. 네, 길어지고 약간 좀 불편한 기가 있죠. 네, 저 같으면 식탁을 따로 두지 않고 저기 아일랜드 식탁에다가 스툴을 이용해서 거기를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저 밑에 공간도 좀 있어가지고 스툴 네. 두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요, 잘 보셨는데 이유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층고가 30cm가 높아서 더 훨씬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도 저 간접등이 네. 저 냉장고 장 네. 위에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공간이 하나 있던데 여기는 뭐예요? 창고 겸 네, 창고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여기 지하의 아크로이브 파크는 지하에도 개별 창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세대별로 창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평 정도. 한 평? 네. 그 정도 됩니다. 보통은 뭐 두나요? 거기다가 이제 지하 창고에다가는 계절 용품이라든가 골프 장비라든가 이런 자전거들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밥 먹고 쓸 일이 있을 때만 꺼내는 네,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 창고에 두는군요. 네, 네. 네. 자, 여기 전망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강이 살짝 옆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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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1단지가 있네요. 네, 주공 1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는 아직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조합 설립이 돼갖고 지금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이 되면은 일부 동은 한강 조망이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게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밑에 저희가 찍지는 못했는데 조경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운데에 연못같이 해서 크게 되어 광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광장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삥 둘러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보셨어요? 네. 어때요?
거기가 아늑하고 정원 느낌이 드는 그런 저층들은 나무가 보여서 정원 느낌이 들이고요. 여기 이집 같은 고층들은 한강뷰가 보여서 좀 개방감이 좋습니다. 여름엔 물 채워 넣죠? 네, 그럼요. 네. 그렇군요. 예, 거실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룸, 안방 불러보러 가겠습니다. 거실 넘어서 안방에 왔습니다. 안방 너머에는 발코니가 있고요. 네.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이제 문을 열면 안방 화장실이랑 드레스룸. 네, 제가 보니까 외출 준비를 여기서 원스톱을 할 수가 있어요. 씻고, 여기 화장대에서 화장하고, 그 다음에 옷까지 입고. 이렇게 하면은 원스톱을 할수 있는 존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 같고요. 동선이 짧아서, 그리고 이쪽에다 장 하나 두겠네요. 네, 붙박이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모든 옷을 넣기에는 살짝 공간이 부족한 것 같고, 장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드레싱 룸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게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24평, 3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나? 넉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다 둘러봤고요. 마지막으로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둘러봤습니다. 초대해주신 구독자님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찍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혹은 뭐 이런 집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다 무료로 저희가 찍어 드립니다.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